Nice game to you.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서머 시즌 12강 네. D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NLB 덕분에 생활에 깊이 뿌리박힌 기가바이트 덕분에 억지로 시켜서 한 억지 웃음이 아닌 굉장히 기쁜 웃음을 또 우리 관람객분들이 보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네.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직접 또 NLB를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기가바이트 제공하는 키보드 마우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와주셔서 함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LGIM 이 팀이 팀 엘리언웨어를 상대로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또 기분 좋은 승리. 네. 시즌 첫 출전 하는 백규 선수가 또 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희망을 좀 계속해서 되찾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참 묘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LGIM 팀, 뭐 실질적으로는 LG IM, Incredible Miracle 팀인데 이 팀이 예전부터 참 매력이 있었던 게 뭔가 이렇게 기대감을 막 증폭시키다가 조금 아쉬워서 좀 실망을 하려고 하면 그때 또 뭔가를 보여주고 이런 어떤 기복이 계속 유지됐던 팀이기 때문에 실제 성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절대 상위권 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고정 팬층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또, 이번에도 두 팀이 챔스 올라가서 분위기 좋다가 상대적으로 좀 빨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두 팀 다 막 뭔가를 보여주면서 다시금 팬들로 하여금 설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전우진 선수의 합류가 또 LGIM 이 팀에게는 경험적인 측면을 네. 좀 많이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럼 양 팀의 두 번째 경기 픽벤 하면 살펴보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베인을 벤해버립니다. 칼벤을 해버리네요. 이게 팀 전력으로는 벤을 하는 게 맞긴 한데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밴이거든요. 거기다 1경기 때는 트위치 밴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트위치라고 그냥 주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한 번 더 KT리노 픽이 강요되는 걸 수도 있죠. 로시 선수가 밴 리신 제드까지 밴을 했어요. 자, 아까 전에는 자크를 밴했었거든요. 지금 LGIM 입장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변수만 줄여주면은 굉장히 승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경기로 전경기 보여줬기 때문에 자 스래시까지 밴 탑 승률이 나오고 있죠. 네. 요리기와 라이즈 옴무 선수의 네. 요리기 저중에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죠. 신지드가 또 의외로 승률이 좋다는 거. 오 이블린 이러면 이런 좀 너무 1경기에 치중한 밴이라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물론 그게 그 자체가 뭐 그런 선택은 결과로 보는 것밖에는 없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 1경기에 좀 집착하는 밴픽을 보여주면은 선수도 그 자신감에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럴 때 대부분 저런 절벽 밴을 당한 팀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는 다른 카드가 있어 또 다른 걸 보여줄게 네. 이런 입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그냥 트위치 남이 골라놓고 나머지는 상대 픽 보면 되죠. 자르반은 네, 안 땡겨도 되겠네요. 네. 일단 앨리스 앨리스 픽을 했기 때문에 자르반은 땡겨갈 일은 없겠죠. 엘리오의 쪽에서 자르반을 내버려 두고 보트로 완성시키는 게 지금 제일 무난합니다. 자 LGIM 이 팀의 선택 지금 밴을 보시면 다 바텀에서 좀 변수를 만들기 쉬운 슬래시와 정글링에서 뭔가 좀 만들기 좋은 리신 그리고 한타 때 정말 큰 변수가 되는 자크 이렇게 딱 세 개만 다 배해놓고 안정적으로 가자 이거예요. 네. 조합도 안정적으로 완성시키겠죠. 전 경기에 오리아나도 약간 그런 의미였거든요. 안정적으로 미드 가자. 미드 뭐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안전하게만 하면은 전력상에 위에 있으니까 이긴다. 반대로 에일리엄에 뭔가 좀 강수를 두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는 자르반 자르반 빠르게 땡겨옵니다. 신 자르반을 가져옵니다.
자르방은 좀 일찍 당겨오네요. 이게 좀 의외고요. 그러니까 블리츠 같은 뭐 깜짝 서포터 픽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의식했다는 거죠. 이런 구도로 가져갔다는 건. 한태현 서포트는 뭐 감독님에게 배웠다고 하는데 나올지 모르겠고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선인 선수의 그 몬스터 챔피언이라 할 수 있는 자크와 쉔이 또 벤이나 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선인 선수 이름도 라이즈 말고 딱히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네. 라이즈는 또 최근에 패치 영향도 있고 네 탑에서 쓰기엔 좀 쉽지 않은 챔피언이 되어버렸죠. 일단 이지리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지리어 픽할 때 트위치를 엄청 신경을 쓰고 있을. 잭스가 나와주네요. 잭스? 뭐 선인 선수가 뭐 원래 뭐 이럴 잭스 이런 류 챔피언들을 많이 다뤘었으니까는. 네. 물론 쉔과 자르바닝이 모두 할만한 게 잭스긴 합니다. 자 여기서 그레이브즈 픽은 내 안 나오죠. 트위치가 지금 제일 좋거든요. 트위치가 베스트죠. 여기서 트위치를 픽하면은 모다스 선수가 미드 이지로 가서 요지 선수가 케이틀린을 고르는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대로 그냥 바텀 이지런이 가서 약간 아빠가 당하는 구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잔나와 그레이브즈를 생각을 좀 해주고 있네요. 지금 잭스 앨리스 같이 이제 붙는 챔피언들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티치 자체가 예, 뭐 캐리력이나 뭐 라인전 범용적으로 좋은 건 맞지만 한타 때 물렸을 때 네, 그 물린 부분을 잔나가 커버해주겠다. 그렇죠. 그레이브즈는 뭐 연막탄이나 빨리 뽑기로 도망갈 수 있지만 트위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잔나야 의존하는 잔나와 트위치를 선택을 해주는 LGIM이 팀입니다. 네. 그러면은 미드이즈 가능성은 일단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 강제로 미드이즈를 픽을 당하는 네. 느낌이죠. 제일 무난한 피니어에서 이제 나미와 케이틀린 정도를 뽑아주는 건데 지켜보겠습니다. 네. 보디오 딱히 지금 네 케이틀린 말고는 뭐 상당히 없어 보이죠? 아니면 특패 정도는 좀 활용을 해줘야 사실은 지금은 이즈를 미드로 보내게 되면 역시나 좀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블리츠 락인 됐어요. 일단 블리츠 클랭크는 저 카우스 선수의 모스트 네. 챔피언이긴 합니다만 네. 역시 케이틀린 그냥 미드 이즈로 가나요? 미드 이즈리어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잭스가 성장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즈리어도 성장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탑과 미드의 주도권상 완전 밀리게 되고요. 그렇죠. 거기서 발생 그렇죠. 안정적으로 가야죠.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줄 미드라이너가 지금 필요합니다. 네. 오리아나를 다시 골라줍니다. 와 칼락이 신드라 칼락이 냈어요. 신드라가 흥하려면 정글이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갱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자 지금 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신드라 칼락이 내주는 LGIM 팀 쿠로 선수가 지금 자신감이 올라 있습니다. 차 있어요. 꽉꽉. 그렇죠. 전 경기의 CS를 보시면 또 그게 네. 나오죠. 그러니까 전 경기도 라인 상황 자체는 모나스 선수가 쿠로 선수를 엄청 압박하면서 막 밀어넣는 구도였는데 정작 그 가운데 알짜배기 CS는 쿠로 선수가 더 많이 챙겨 먹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쿠로 선수가 모나스 선수를 압박할 수 있는 구도가 된다면 이거 미드에서 의외의 격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발생했을 때 탑에서 어떤 잭스가 절액 구간에서 최대한 못 이기거든요. 거기서 발생된 손해를 그대로 자르바니 미드로 가져오는 노바 선수가 잭스를 플레이합니까? 잭스 정글로 예, 이런 반대입니다. 완전히 잭스 정글이었어요. 잭스 정글은 초반에 힘을 좀 받아요. 네 그리고 뭐 앨리스 많이 하향을 당한 거 맞지만 기본 메커니즘 자체는 쉔 마크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챔프인 건 맞고요. 네, 잭스 정글갑니다. 사실 잭스 정글은 LGIM에서 레이노버 선수. 네, 지금 1팀에 있는. 네, 레이노버 선수가 사실 자주 사용하던 픽인데. 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LG 이 팀도 이거 내성이 있을 거거든요. 어떤 픽인지 알겠죠? 약점이 뭔지, 강점이 뭔지. 네. 공속 이속. 그리고 이게 조합에 잔나나 신드라기였기 때문에 잭스가 활약하기 쉽지 않거든요.
날아가다가 끊기는 경우가 네. 자주 나올 것 같은데 921 잭스상 대학이 그나마 괜찮은 뭐 원딜러 뭐 있냐라고 할 때 베인 얘기를 했던 것도 선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자 라일락 선수 자신의 주챔프 중에 하나인 자르반을 가져갑니다. 방광과 고정 데미지 네 14-16 네 요거는 잭스를 좀 감안한 세팅이라고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앨리스를 상대로 아 라일락 선수였죠 방금은 네, 네. 죄송합니다 저 순간 PLA 선수의 쉔으로 착각을 했네요 선인 선수입니다 쌍관 거쥐 새끼 쌍관의 주문력 15 네 특성은 21-9 무난하네요 자 그리고 PLA 선수의 쉔 공속의 체력. 체력 많이 쓰는 세팅이죠 특성도 921 네 특이한 점이 없네요 자 모다스 선수의 오리아나입니다 보호막이에요 보호막의 고정 주문력과 마관 네 특성 217이 똑같이 사용하네요 지금은 상대가 신드라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선택이 맞아 보이고요 소원사 주문부터 그렇습니다 네. 신드라 역시 그 미드의 대표적인 스노볼링 챔피언이거든요 라인전에서 강한 점을 이용해서 많이 상대 안 해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딜이 나옵니다 특히나 그 당구치기라고 하죠 네. 적군 와일드 이용한 스턴을 걸릴 때는 이게 안다이몬 사람은 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같은 룬 사용하고 있고 특성도 21 연구 1등계 마찬가지로 구로 선수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시 선수 이즈리얼 모스트에요 만화 회복 외에는 특이한 점은 없고요 특성 21-7이 탑과 미드가 아 미드와 원딜이 세팅 비슷하네요 이 블리츠 클랭크가 점화를 든 것도 네. 재밌는 장면 이거 백규 선수입니다 같아요 룬 세팅은 네. 원딜 21-9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주요 챔프들 룬과 특성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LGIB 팀은 이번 경기만 가져가게 된다면 이제 MIG 블리츠와 진출전에서 맞붙게 되고요 팀 엘리언 웨어는 이번 경기 지게 되면 이번 시즌 탈락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블리츠를 꺼내들었고 거기다가 스펠 자체도 저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는 라인전 단계에 진짜 힘을 엄청나게 실은 거고 거의 도박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과연 블리츠로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12강 D조 LGIM 2팀과 팀 엘리언웨어의 두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2강 D조 경기 팀 엘리언 웨어와 LGIM 팀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네, 특배도 특이하고 1경기 어떤 좀 약간 무기력하게 패배한 엘리언 웨어 팀이지만 사실 이 NLB는 지금 현재 1경기를 진 팀이 2경기를 굉장히 재밌게 이기는 그림이 나오면서 아 그렇죠? 이 징크스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1대1이 만들어집니다. 웬만한 경기는. 자신 있게 들어가요. 네, 이거 잭스가 지금 반격을 찍고 전면에서 뭐 스턴 걸고 오! 그러면은 그냥 전면. 네. 오! 전면 뺐어요. 네. 네 라일락 선수는 초반에 고통받는 걸 즐기는 타입이네요. 30초 남았어요. 뭔가 논타야 스킬에 빨려 들어간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일단은 자르반의 전멸이 없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신드라 도란링 오리아나는 플라스코와 물약입니다. 아까 실패했던 거 우리는 성공시킬 수 있다. 역으로 갑니다.
이거 괜찮은 게 자르반이 전멸 없거든요 지금. 자르반 한 번만 땡기면 자르반 죽여도 돼요 그냥.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불쇼라서 핑화까지 핑화까지 꼽았어요. 네, 이거 이게 점화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신드라 트위치를 못 막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초반에 뭔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와 저쪽만 체크하고 있어요. 자르반이 혹시라 아니 그 잔나가 혹시라도 실드를 찍었다면 이게 잔나가 앞에 있는 게 굉장히 엘자임 중요한 게 그래브 지금 잔나가 맞아야 되거든요. 잔나 실드요. 잔나 실드요. 회오리 없습니다. 저 그립 중요. 그림 같이 안 맞았어. 자 반격, 반격 전멸. 네 여기서 뭔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아 이러면은 자 신드라와요. 신드라와요. 신드라 먼저 전멸. 신드라 먼저 와요. 전멸. 본인도 빠졌어요. 이거 자 오려 나왔고요. 오려 나왔어요. 자 이지리엘도 전멸. 전멸 다 빠집니다. 세 명 빠졌어. 아 그랩 실패. 실패. 아 잭스 잭스. 반겸 잭스거든요 이제. 아 오히려 방금. 트위치가 아 이거 최악의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지금 엘리스 빼고 다 전멸 빠졌어요 엘리어 팀. 그렇죠. 그 보호막까지 빠진 오리아나이기 때문에 어 아 저 실드 에디진가가 굉장히 아프죠. 너도 서포트 나도 서포트 아파요. 1렙 블리츠 클랜드 사실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죠. 당기는 거 외에는 네. 강타 안 쓰고 먹었습니다. 여유롭게 먹었어요. 그나마 트위치가 한참 돌아와서 경험치를 좀 덜 먹는다는 게 희망? 당장의 스노우볼링은 안 당한다 정도? 아닌 걸 좀 잃었습니다. 잭스 블루부터 먹고 이거 똑같은 장면 보는 것 같죠? 네 전 경기와 하지만 좋은 선택은 맞습니다만 안 좋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 잡았네 저 체력으로. 그래도 바텀 푸시 잘해주고는 있어요. 쌓여있는 미니언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다 먹어도 못 따라갈 수 있죠 지금은. 복귀도 늦게 했기 때문에 자 좀 뭐 퍼블을 먹어서 기분 좋아요 그래도. 그렇죠? 퍼블을 당했을 때 제일 좋은 대처법은 전화주고 라인을 밀면서 경험치 정리를 바탕으로 스노블링을 안 당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가 그 퍼블 먹은 자원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집을 못 가게 압박을 주는 거.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고요. 석궁화에 10개 차이까지 벌립니다. 와 딜이 지금 오리아나가 플라스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템이 없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오리아나는 벗고 있고 신드라는 네. 지금 증폭의 곳에 도라닝입니다. 그렇죠. 적궁화의 쿨 기다리는 것 같죠 지금? 아 맞았어요. 뜨긴 뜹니다만 어스노우 잡을 수 있겠는데. 오 이거 잡아냅니다. 아 딜이 좀 이상하게 잘 들어와요 지금 아이템 때문에. 어 그리고 라일락 선수도 예리하게 잘 노리셨고요. 네 떴어요 그게. 자 보트요 전멸이 잔나 혼자 있고요. 자 이거 잭스 트위치가 그래 그래 어? 그래 어 회원이 잘못 나왔어요. 아 이거 회원이 잘못 나갔죠. 자 근데 이지련 이지련 아 이거 트위치 잡히겠네요. 잡았어요. 여기서 그래 잔나,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요. 신비한 살 이야 여기 바텀에서 잘 풀었어요. 힐을 두 개 만들어내면서 바텀 풀어 회원이가 좀 아쉽네요. 네.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렇죠. 날이 더워서 보더니 크레센더로 뒤로 하는 건 봤어도 네. 회오리를 오랜만에 뒤로 하는 거를 감성이 차오른다고 하더니 감성 회오리가 여기서 또 예. 와 웨이브 엄청 많아요 이거. 중요한 장면에 나와줍니다. 근데 꽤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CS도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텀라인은 그냥 네. 이즈리얼이 1키 1어시를 가져가면서 바텀라인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고요. 도발 들어갔어요. 자 줄타기 갈 데가 없죠. 전멸 따라가요. 어? 마무리. 야 이거 살았어요 피엔의 선수. 라일락 선수의 자르반 나에게 자르반을 주다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 확실히 라르반은 네 뭔가 있네요.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보스에서 킬을 먹으면 탑에서 킬을 주고 귀신 같죠? 네 그러면서 이즈리얼 여신의 눈물에 롱서드 하나 추가했습니다. CS 차이도 계속 제법 많이 나요. 문제는 미드 주도권은 완전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랩차까지 납니다 지금. 스노볼링 대표 챔프라고 강선생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약자에게 특히나 강하거든요 신드라가. 네. 아 데미지가 이거 6레벨은 죽었어요 이거. 어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오다스 선수. 그러니까 오다스 선수가 정신적으로 그로그 상태에 빠진 것 같죠 약간. 잭스 한번 와주는데